랄프가 유일한 친구 아님? 맞죠? 랄프가 그래도 제 유일한 친구죠. 근데 매니저랑 친구 관계로 지내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아요. 오래가요. 형님 전두환 동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두환 동상이 있어? 어디에? 전두환 동상이 있다고? 근데 전두환은 전라도 사람들한테 진짜 주적이야. 진짜로 전두환 사람들한테는 전두환 사람들이 아니라 전라도 사람들한테는 전두환이 주적이야. 전라도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 전두환 욕해보라고? 전두환 욕을 제가 왜 해요? 그래도 살아계신 분인데.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아이고 우리 또 진아가 방송이 제일 야무집니다. 그래 진아야 고맙다. 진아야 콜업 좀 사라. 콜업 깔아놔. 그거 좀비 재밌던데. 진아 너 FPS 좀 하니까 콜업 좀 깔아놔라. 콜업 재밌다. 근데 전두환 얘기하니까 채팅창이 불타는데 이제 전두환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두환을 이제 이렇게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어쨌건 중립입니다. 여러분들 방송하는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야. 다 나이대들이 고만고만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일 텐데 전두환이 있을 때 그 시절에 살아보지도 않고서 전두환을 미화시키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전두환을 존나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게 나 존나 이해가 안 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당해본 적도 없으면서 말이야. 그것도 희대의 또 명언이지. 당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하냐고. 이제 역사 시간에 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애초에. 예. 그럼 이완용은 또 전두환 얘기하니까 야 그럼 이완용은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냥 오늘 제가 말실수 한번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 뭐 말 한마디 하면 도덕적으로 올감해가지고 사람 그냥 쥐잡듯이 잡으려고. 아 왜들 그러세요 오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오늘 여러분들 너무 좀 날이 서 있습니다. 예? 자, 전두환 얘기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관심도 없고 풍막 채팅이에요. 전두환 얘기 자체가. 예? 전두환을 욕한다고 누가 풍선을 쏴주는 것도 아니고 전두환을 뭐 빨아준다고 해도 누가 풍선 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풍막 채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전두환 얘기 좀 그만해주세요. 자 운영자 왔다. 아다게라. 안 왔는데요? 예. 이게 뭐야 인스티즈? 랄보야? 아까 그거 안 보셨어? 아까 그 여친 얘기 아 이거? 바람이야 이거? 게임 풀 영상 좀 업로드 해달라고 하시는데 게임 풀 영상은 돈이 안 돼요. 진짜로. 예. 그리고 조회수도 안 돼요. 예. 괜히 게임 동영상 올렸다가 조리돌림이나 처당하지. 예. 게임 동 냉정하게 얘기해서 게임 풀 영상은 많이 안 봅니다. 소룡이 생일 축하해줬나요? 물어보시는데 너는 해줬나요? 첼로팬 외질님? 예. 저는 풍선이 아니라 의자 좋습니다. 의자. 네. 40만원짜리 의자 하나 해줬습니다. 예? 근데 코트랑 족구랑 20년 후 역사책에 나온다. BJ 시대의 개척자. 역사책에 나올 만큼의 영향력이 있을지가 아니라 없죠. 냉정하게. 예, 냉정하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한 100년 후에나 나오지 않을까? 어찌 보면 이 인터넷 방송도 4차 산업이지 새로운 산업의 그 기반이라고 보실 수 있죠.
인터넷으로 방송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는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역사책에 실리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야 될걸요? 한 100년 후에 나? 형님은 코란에 나오시겠네요. 재미없어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끄트머리, 닉네임 끄트머리에 광호자 들어가는 새끼들은 일단 재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음흉해요. 예,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상당히 노잼이고요. 형님 보성이는요? 보성이 팬들은 동맹국까지, 진짜 좋은 동맹국까지. 그냥 보성이 팬들 의리 있던데요? 보성이 방송하면은 재방송 와가지고 저 방송 봐주고 좋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보성이 팬들이 그렇게 막 악질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악질 팬을 한 번도 본 적 없어.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연보성 팬들은 악질이 없어. 착해. 착하던데. 지코형 팬들도 착해. 착한 애들은. 누가 악질이냐, 어떤 팬덤이 제일 악질인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예. 말 안 했는데요. 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이크 꺼놓고 혼자서 예 아무 소리나 있는데요. 예. 아,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하지 좀 마세요. 예. 암울 가축이야. 추기 형들이 그래도 뭐 같이 합방할 때 이양 물고 코트 버려 코트 버려 치고 뭐 나 말할 때만 이렇게 막 집중해갖고 조찌랄질 떨어대도 그냥 별로 나는 타격감이 없어요. 이제 코트 버려 해도 사실은.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요즘 채팅창 눈치도 안 봐. 그냥 막 말해요. 예, 이제 난 이게 적응이 됐는데. 어차피 그거 자체가 뭐 하루짜리 민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어요, 그거는. 원래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용해 갖고 약간 민심을 살려고 하는 새끼들, 바로 소매 같은 새끼들은 예 좀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송에서 그 토크 남자 BJ 후보 거기서 남순이한테 마우스 가져갔다가 나한테 마우스 가져갔다가 이제 아 누구하지? 이지랄하다가 남순이 딱 고르고 돼지는 역시 걸러야 돼. 거기까지 괜찮아. 코트 바랴! 이지랄하면서 그걸 민심 달라고 하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년이. 그래서 바로 저는 예 나중에 합방할 때 한번 그년 울리겠습니다. 예. 그게 재밌다고? 그게 왜 재밌어? 이 씨발년아, 내 팬들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비글지 빗으라 그래가지고 응원해주려고 방송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를 까는데 기분 더러워가지고 잡쳐가지고 나왔대잖아. 이 씨발년아, 기분 안 나쁘냐 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게 다 재밌대, 미친년이. 팬들이 기분 나빠. 팬들이 나는 정의구경 가자 코트형 나그네 비웃디웃 끄거리다가 블랙 당함. 그러니까 내 팬들의 기분이 나빠. 그거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그치, 같은 행동을 내가 팬덤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팬덤이 적은데 그 같은 행동을 남순이한테 써봐. 상상이나 가냐? 근데 나는 팬덤이 적으니까 그냥 입 닥치고 있어라. 이거 자체가 개 갑질이야. 근데 나는 따로 얘기는 안 해. 왜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팬들이 또 그거 가지고 소매한테 쪽지로 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 분명히 나중에 만날 때 소매가 저한테 사과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예, 하라는 게 아니라, 아, 뭘 해. 하고 말고가 어딨어. 그만해, 이제, 얘들아. 아, 그건 얘기하지 마. 돌멩아. 책임 한번 준다잉. 그런 건 얘기하지 말아라. 형이 팬덤이 세질 때까지 기다릴게. 그때 신나게 패자. 아니야, 근데 팬덤이 많다고 해가지고 나보다 상대적으로 덩치가 적은 BJ를 팬다? 그것도 그냥 예전에 했던 그냥 방방바 할 수 있는 그런 드립으로? 그걸로 팬다? 그게 굉장히 좀 소심한 짓거리야. 그냥 넘어가면 돼. 그냥. 저는 강약 양약으로 갈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도 약하다. 예,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맘 편해. 그게 맘 편해. 강냥냥냥. 족밥이 되겠다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나는 방송 뭐 그런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뭐 의미가 있나 싶어요. 예. 그냥 강냥냥냥이 제일 나은 포지션이 아닐까요? 예. 건방들 니은 급식 티넨의 20대 중반들한테 코트는 남캠의 신이었다고. 아,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적구 누나님. 예. 근데 오히려 막 옆에서 막 부추기는 애들이 있어. 옆에서 막 오히려 부추겨. 코트야, 이걸 참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냥 나는 이제 그거지. 나한테 진짜로 막 찐텐으로 시비를 걸거나 뭐 뭔가 진짜 나한테 막 도발행위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죽여놓지. 그거는 그런 적은 역사적으로도 한 번도 없었어. 그냥 장난으로 장난으로 나 한번 받아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립치면은 그냥 그 정도만 받아주는 그냥 그런 거지. 솔직히 원래 서로 간에 그런 거지. 너가 솔직히 기분 나쁜 거잖아 라고 하시는데 족같은 이간질 하지 마 이 씨발년아 나가. 그런 거고 진짜 찐으로 나한테 도발을 한다. 그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제 진짜 진면모가 나오죠. 디스 진면모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저한테 시비를 걸고 싶은 BJ는 없을 겁니다. 솔직히 이제 다른 방송에서 나를 욕하면 기분이 개더럽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아이디를 캡처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 그 새끼를 내가 블랙을 걸어줄게. 이해가냐? 근데 나는 그거야. 뭔가 디스를 하더라도 좀 재밌게 디스를 하면은 좋아. 근데 이제 재미가 없는 디스는 진짜로 갑분싸가 돼. 그래서 내가 민망해. 나는 그거야. 이해가지? 아, 소매한테 그만해. 나도 저 뭐야 장난식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진짜 소매가 싫고 그랬으면 내가 전화해가지고 야 이 씨발년아 돌았냐? 이 병신같은 년아? 어디 씨발 근본도 없는 년이 갑자기 느자고 없이 씨발 비글즈 방송할 때 채팅창에서 코트볼에 나오니까 그거 갖다가 똑같이 얘기하면서 그걸로 민심 살라 그래? 너 아주 개같은 천성 개같은 심보를 가지고 있는 씨발년이구나.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전 지금 소매한테 전혀 그런 감정이 1도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전혀 그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에 소매를 바로 욕한다? 바로 강퇴드립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자, 일단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무슨 소리세요, 여러분들. 왜 시원하다 그러세요? 예?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저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 아,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여러분들. 오늘 뭔가 좀 여러분들 좀 많이 화가 나신 듯하네. 예. 자. 소매한테 뻑국이 날라가서 다시 보기 보면 전화로 들은 거랑 다른 게 없잖아. 키키키키키. 예? 저는 뭐 그런 거 소매한테 뻑국이가 날라갔다. 아, 이거 클립으로 이제 소매 방송에서 얘기를 한다고. 이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예. 그리고 왜냐면 소매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한 거 가지고 소매가 또 분명히 또 카톡 같은 거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소매 방송 키면 가가지고 또 뻑국이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원정 블랙 걸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여기서 방송에 즐겁게 얘기하고 그냥 이러고 끝내는 게 낫지 여러분들 여기서 뇌절친다? 저는 진짜 블랙 걸고 여러분들 절대 안 풀어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소매 방송을 방해를 한다 그럼 전 바로 블랙을 겁니다. 클립도 블랙 걸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 선은 확실하게 지켜야지. 이게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건 에바야. 하지마. 분명히 얘기했다 얘들아, 만약에 뇌절치잖아 바로 블랙 걸게. 그렇지, 경찰이가 아주 잘하. 너 진짜 너 좀 똑똑하다 경찰아. 너 진짜 실제로 경찰이냐? 이 새끼 채팅하는 게 하나하나가 다 진짜 명언이네. 소매왕 가서 분탕질하는 것도 형 뭐 욕보이는 거 맞아. 그래갖고 괜히 소매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방송 막 잘 안되고 막 표정 관리하고 막 이래버리면 서로 불편하단 말이야. 나중에 만약에 하면 난 죽인다 진짜. 하지마. 분명히 분탕질을 하는 새끼들 있다. 바로 블랙 걸게요. 이해 가시죠? 예. 나 분명히 얘기했어. 자,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여러분도 예 하라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 이 새끼 말게 존나 못 알아듣네. 너 체감 한번 준다 개새끼야. 오늘 컨텐츠 없나요? 마오글로빈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명분 좀 주세요. 저도 한마디 드릴게요. 예. 제가 그럼 알아서 하게 좀 놔두세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쌈배 내피겠습니다. 아, 머릿속들이 존나 치네. 아, 이거 위에도 조명이 있고 앞에 전면에도 있고 제가 대가리가 약간 그 여기가 튀어나왔어요. 앞대가리가. 예. 박시공룡 마냥 여기가 살짝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예. 보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예. 요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튀어나와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파키케팔로사우루스예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예요? 예. 아, 잠깐 여러분들. 19세 걸지 말고 카페 한번 탐방 한번 합시다. 맞다. 여러분들 찌양 님 복귀한다는데? 들었어? 난 찌양님 복귀 안 할 줄 알았다 진짜. 뭔 줄 알아? 자기 스스로 진짜 복귀할 일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려가지고 아 굳이 아무리 화나도 대댓글에 저렇게 달면은 나중에 좀 후회하지 않을까 그 생각 했었거든. 다들 그래요. 이 댓글이 110개가 달렸어? 다시는 유튜브 댓글을 안 보려고 했지만 욕지도 영상 댓글을 보게 됐고 생각보다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댓글이 많아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함.
자기를 욕하는 악플러를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신을 아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을 생각해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할 거고 멘탈도 더 잘 잡을 거라는 듯. 자기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많은데 너무 성급하게 떠나버려서 죄송하다고도 함. 근데 나는 문맥상 이 말이 맞다고 봐. 기왕 복귀를 하려면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보고 가야지 나한테 자꾸 채찍질하는 사람들한테 등을 돌리게 그 사람들한테 2시간째 강냉이만 털고 있냐 윤태훈아. 야 이 씨발 새끼야. 너무 팩트 폭행하지 마라. 자, 무튼 근데 이 말이 맞아. 진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보고 가야지 나를 욕하는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그냥 계속 스트레스야. 사람들은 완벽한 걸 찾아. 진짜. 오히려 그리고 자기 멋대로 방송하거나 뭔가 자기 멋대로 이제 그 유튜브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가는 사람들이 더 인기가 많다? 알아? 뭔가 시청자들한테 너무 이끌려가면 좋을 게 없어. 와 근데 욕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좀 약간 50대 50 같네 느낌이. 빈정거리는 애들도 있고. 근데 나는 아 근데 뭔가 방제 때문에 지금 약간 좀 그런 방제 바꿀게. 어쩔 수 없어 말을 의미한 게 있으니. 근데 이것 때문에 조금 뭐 초반에는 얘기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쥐양님 복귀해도 되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진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존나 많아. 어? 인정하십니까? 봐봐 싫어해도 많이 없잖아.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평소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싫어요 누르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쯔양님이 인기가 많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동안 해온 행보를 보면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볼 수가 있어. 알 수가 있어. 여기 있네 선한 영향력. 매달 보육원 아이들 학비 지원. 태풍 미탁 수재민 위해 첫 연탄 2500장을 봉사하고 명절에도 일하시는 소방관님들을 위해 35인분 명절 음식 요리를 해주고 국가암센터에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해주고 코로나19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찌양을 욕하는 사람들은 욕할 자격이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익명에 숨어서 그냥 뭔가 대중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그 무리에 섞여서 이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뭔가 나는 얼만큼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생각을 좀 해보고 욕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잘 생각을 해봐 진짜. 오케이 마음 바뀌었다 복귀 합격. 마음 바뀌었어? 그래. 야 이 정도로 지금 선한 저 뭐야 선행을 한 게 이 정도로 많으면은 복귀해도 돼. 뭐 진짜 막말로 저 찌양님은 뒷광고를 한 게 아니었잖아. 어? 한 유튜버의 새치어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으신 분 아니야 이분이. 맞잖아. 아니야? 그래 참피디님의 그 새치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뒷광고가 뭐가 잘못된 건데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좀 개념이 없는 애들이다. 너는 좀 노개념이다. 무개념이다. 복귀는 당연히 해야만는 거지 죄가 없는데. 죄가 없으면 복귀를 해도 되지. 뒷광고는 잘못한 거는 맞는데 찌양님은 뒷광고를 한 게 아니라니까 얘들아. 기만이지시 봐라 뒷광고는. 그지 이제 그 기만이지 기만 대중을 기만한 행위. 그 여러분들이 찌양님이라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은 복귀 안 해요? 저는 솔직히 복귀할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지? 이 생각을 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난 잘못하고 산 사람이 아닌데? 그럼 복귀하는 게 맞지. 존나 큰 죄를 졌어도 아 앞으로 절대 죄짓지 말아야지 이러고 복귀한 사람들도 많은데 너무 대중들이 성인군자만 찾아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번복을 했다, 번복을 한 게 죄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상막하게 살아갑니까? 예, 인정하십니까? 아, 야표야, 나 포카리랑 물 좀 줘라. 거시발, 아니 채팅창에 거시발 번복 좀 하면 안 되냐? 라고 지금 채팅 주신 분 계시는데 죄송한 최민식이세요? 예? 아니 뭘 그런 무서운 말을 하세요? 오늘따라 머리가 눈이 부셔. 예? 아니 악마를 보았다에 그거야? 좀 아니지 않나요? 그 시발 번복 좀 하면 안 되냐? 예, 마치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네요. 일주일 만에 번복했죠. 형 안녕하세요. 어몽 한번 가요. 우리 한국상 수박. 예, 너 잼민이지? 비응신가 새끼. 아유, 쳐 자라. 어몽어서 뒤져도 할 일 없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몽어쭈 한판 하는 거 어떠신가요? 나가 뒤져 그냥. 왜 내가 어몽어쭈 안 하냐? 조회수가 안 나와요. 예? 오히려 이번에 원양어선 온라인이 좀 더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예. 제 거에 올리면 번복 살 뺀다. 금연한다. 아프리카 절대 안 간다. 아프리카 절대 안 간단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니마. 미오 글로비님께서 아 우리 철박이 형님들 아 나이다 철구업 나이다 나이도 나이디 야미야미 똥 야미야미 똥 야미야미 똥 아이 맛있다 야미야미 똥 똥온다 맛있다 헤헤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왜 미친놈이라 그러세요? 예? 제가 미친놈 같아 보이세요? 예? 저 미친놈 아닌데요? 저 도른놈인데요? 예? 왜 지랄하세요? 예?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예? 일단 반갑습니다. 뭘 해명합니까? 뭘 해명해요? 해명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해명해 드릴게요. 밤새 철구 오는 중 어그로 한번 끌자. 아, 오버하지 마시고요. 오자마자 기분 잡치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그러세요? 예? 아, 방송 창렬하면 해명하라고? 아니, 오늘 러시 방송이 재미가 없었습니까? 막말로? 저 리니지 그 창현형 거 지르는 것까지 보고 방송 켰거든요? 재밌었는데 왜 그러지? 재밌었는데? 아 못 보겠어. 그러니까 뭔지 모르구나. 템을 리니지가 뭔지 모르고 메이플이 뭔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구나. 근데 그게 여러분들 하나의 도박이야. 그 게임 안 보는 사람은 그냥 그래. 하나의 도박 같은 거야. 근데 그렇다고 방송에서 진짜 야바위를 할 순 없잖아. 하나의 도박입니다. 제가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이렇게 좀 보시기 쉽게 인디언 포커를 상금 걸고 할게요. 솔직히 준하 때문에 눈살 찌푸려졌어. 예. 아 오버하지 마. 또 왜 또 준하 얘기를 내 방송에서 해. 이러면 또 이간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준하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아, 그지? 인디언은 좀 그렇지. 아니 근데 나 진짜 해보고 싶은 게 그거야. 나는 좀 약간 포커 테이블을 놓고 진짜로 뭔가 좀 아니다.
얘기해봤자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깐 생각했던 예전에 생각했던 컨텐츠였는데 포커 테이블을 깔아놓고 거기서 우리끼리 이렇게 약간 타짜 느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시드머니 한 100만 원씩 해가지고 저희끼리 약간 좀 그 도박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19세를 걸어야 돼가지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소룡이 해명하라고 하시는데 소룡이 같은 경우는 제가 저 같은 경우 이제 따로 의자를 보냈어요. 예, 한 40만원짜리 의자를 선물로 보냈기 때문에 별풍선 18-18개 준 소룡이보다 더 나은 값어치의 선물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예 그런 말 좀 안 해주셔도 좋고요. 이해가십니까? 예. 아 저는 다 뭔가 예전에 제가 뭐 무슨 7인 2닭 솔직히 여러분들도 7인 2닭이 그게 진짜 인방갤러들의 어떤 그 노름에 예 새치어에 놀아나신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아실 겁니다. 이거 저의 그 억울함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건 좀이 아니라 예 펜션 주인분께서 닭은 큰 거니까 두 마리만 시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그냥 감이 없었던 거지 합방 많이 못 해봐갖고 두 마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억가당하는 거를 방송적으로 즐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그건 내가 꼭 해명을 하고 넘어갔었어야 됐어. 한 번 보자 철구 42초 키키키키키 도배된 보드 이거 아닙니까? 예 콘텐츠 존나 웃기다 형. 7명이면 몇 마리 먹어야죠? 두 마리면 될 것 같은데 예 이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 코트야 정기 유튜브 너보다 조회수 잘 나오던데 진민호님께서 지금 전기랑 저랑 이간질 하셨죠.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자 저 어제 올린 거 29만이죠 전기 어딨어요? 너 아니면 바로 블랙 걸게요. 코트 웃음 줘 전기 어? 아, 이 아이디 아니구나. 예. 3일 전에 14만 달인데요. 이 씨빨라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어디 있어? 이 새끼. 아, 이 개새끼. 아, 씨발. 아, 이 개새끼가 아, 이간질을 해요. 에? 이간질을 존나게 해요. 어떤 새끼야? 야, 나중에 다시 보기 보고 싹 그 새끼 블랙거려. 알았어? 아, 아이디 있습니다. 씨볼 새끼가 돌았나? 아 이거 노구독이 아니라 이 아이디는 제 풀영상 아이디야. 제발 이간질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이간질하지 말아주세요. 예 풀영상 채널이고 제 채널로 싹 들어가서 보면은 바로 논리왕 전기 있잖아요. 예 이게 제 아이디입니다. 논리왕 전기 바로 있죠. 예 너무 좋고요. 아무튼 이제 썸네일을 제가 이제 따로 찍을게요. 오늘 이렇게 나온 거 되게 좀 고퀄이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예 일단은 유튜브 얘기는 좀 되도록 제 방송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약간 유튜버다 약간 유튜브만 생각하는 개새끼다. 방송보다 이 새끼는 유튜브로 도움되는 거 아니면 절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 엄청난 스트레스고 엄청난 프레임이 됩니다.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저는 BJ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에? 아니, 그래도 저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 왜 그러세요? 예? 일주일 두 번이 와 아팠잖아. 아픈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형 오늘의 이슈 언제 해? 오늘의 이슈는 솔직히 말해서 뭐 지금 너무 여러분들이 BJ들이 이슈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이트 읽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려고 너 방송 놀러 왔어. 오늘도 꿀잠 재워 줄 거지. 예, 알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여러분들. 네. 같은 내용으로 채팅 치는 새끼 바로 강퇴시키시고요. 빵운이 방에 쇼리 복귀했다고? 씨빵운이 방에? 쇼리가 씨빵운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갖고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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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 쇼리 맞아? 아니 해! 진호 막 그딴 거 아이 씨발은 이 자꾸 때리고 있어 이렇게 딱 하나는 링고 씨발 아 프리미엄 좀 써라 여기 제이 어 닮긴 했네 닮기는 했네 어 쇼리 아니네 아 근데 쇼리님은 어떻게 뭐 죽었나요 진짜? 예? 어디 간 거야 인연 이 개 같은 년 예? 아 인연 어디 있어요? 쇼리 찾아오시는 분한테는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바로 섭외하겠습니다 예 바로 비글즈 방송으로 쓰도록 하겠고요 예 결혼했어? 아이 뭘 결혼이야 확실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쇼리가 그렇게 쉽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내가 봤을 때 40인데 이분도 쇼리 누나도 나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결혼하기 힘들어요 이 누나 제가 봤을 때는 부배 지하실 부배 지하실에 갇혀 있어? 어 문얼님 계시네 문얼님 탐방 한번 진짜 가면은 추정이 소대장님 새야 들어오지 마세요 저라면 더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진짜 안 들어갈게요 새야 방 예 아니 이번에 새야가 이제 좀 보라 컨텐츠를 좀 하고 싶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바로 SOS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미 찾기 컨텐츠 뭔지 아시죠? 예전에 외지레 찾기 그 컨텐츠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하려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걸 이미 봉준이랑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씨 아 뭐하지? 하면서 형 나 컨텐츠 있으면 바로 전화할게요 이러더라고. 또 그것도 있고 일단 다음 주는 상당히 풍성할 것 같아요. 일단은 코디오스타를 할 거고요. 그리고 플랫폼 노래대전 유튜브 대 아프리카 4대4로 플랫폼 노래대전 팀으로 싸우는 거고 요거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뭐 하죠? 그 뭐 있지? 아 전기랑 또 빠빵 한번 할 거고요 뭐? 양경민 컨텐츠도 나가고 그리고 봉준이랑 최군이랑 최코봉 인방뉴스 또 하고 뭐야 씨발 다음 주 완전 풀 스케줄인데? 다음 주 완전 풀 스케줄인데? 근데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주면 뭔가 내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봉바공자고 이 새끼는 또 뇌가 봉 쪽이네 근데 아 좀 형들 제발 그런 프레임 좀 안 씌우면 안 됩니까 진짜 저 진짜 예 왜 저만 저한테만 그러세요 예? 그럼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거잖아 아니 무슨 씨 아 제발 좀 외교관 느낌으로 보라 외교관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코트 있으면 일단 평타 이상은 감. 최근에 이제 시조세랑도 했었고 뭐 이렇게 부르면 가요 저는. 저는 일단 무조건 부르면 갑니다. 딱 저한테도 그 기준이 있어요. 나가는 방송의 기준. 저는 솔직히 시조세 그 한 달 그것만 빠지면 저는 딱 인호까지. 예. 딱 인호까지가 마지노선. 예. 딱 거기까지만 가려고요. 저도 솔직히 나가는데 재방송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버리고 나가는 건데 네? 가서 민폐는 안 끼쳐야겠다 일단 그 생각도 있고 더 나아가자면 이제 좀 유튜브가 좀 잡아야겠다 뭐 이런 거 있죠 양경민이랑 뭐 하는데? 양경민은 전에부터 이제 계속 연락이 왔었어 그래가지고 김시원이랑 해가지고 양경민이 무슨 뭐 은비 사관학교를 한대 예 걔 조병신 같은 노잼 컨텐츠를 또 한대요 게이 새끼가 어떻게든지 뭐라도 해보려고 근데 솔직히 저도 은비 출신으로서 이런 걔 조병신 노잼 컨텐츠에
안 나가면은 제가 얼마나 이 개 좆병신 노잼 컨텐츠 하는 양경민이가 생각했을 때 제가 얼마나 그런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예? 좀 이렇게 그 뭐한 사람이라 그러지? 좀 이 뭐한 사람이라 그러지? 세속적이고 약간 자기 이득만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걔 존노잼 비영신 컨텐츠에 나가서 어찌 됐건 거기서도 예, 뭐라도 좀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 아, 나가지 말아니. 그건 아니지, 여러분들. 아, 근데 언젠간 뭐 써먹을 일이 있겠죠. 양경민도 그러고 뭐 BJ들 컨텐츠 나가면 나중에 제가 또 품앗이 한 날이 있겠죠. 예. 아, 나가고 나서 휴방은 안 해요. 예. 인방계의 혜민 스님이라고? 아, 근데 혜민 스님 그 양반 진짜 와.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들이 그런 걸 싫어하는 것 같아. 어? 이 모순적인 거 여러분, 돈보다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재물만 쫓지 마세요. 재물을 쫓다간 여러분들은 1억을 갖게 되고 1억을 갖게 되면 10억을 원하고 10억을 가지면 100억을 원하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세요. 하는데 막상 예능 프로그램 딱 나갔는데 보니까는 남산 쪽에 있는 비싼 그 오피스텔 같은 데에서 아침에 차 한 잔 마시면서 서울의 그 전경을 딱 보면서 아, 이것이 불소유로구나. 예. 아, 이게 좀 약간 예. 우리들 우리네 삶에서 봤을 땐 약간 좀 이것이 좀 뭐랄까? 예, 좀 모순이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제 혜민스님 내가 전에 봤는데 어떤 행사에서 봤었는데 혜민스님 포르쉐 타고 다니던데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돼. 그리고 혜민스님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야. 미국 시민권자야. 그래가지고 최근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민심이 아니라고 거짓말 한 것도 컸어. 그리고 약간 그거 아세요? 혜민 스님과 저녁 식사 1,000만 원의 낙찰. 야, 정말 스님 돈 야무지게 버시는군요. 이게 약간 해외에서 그 진워렌 버핏 형님인 진워렌 버핏이죠. 죄송합니다. 워렌 버핏 형님이 자꾸 나는 워렌 버핏 하면 진현기만 생각나. 진워렌 버핏 형만 생각나. 아, 아무튼 네, 워렌 버핏 형님이 하는 게 이제 뭐 디너, 런치, 밥 한 번 딱 먹는데 세상에 막 1억씩 하고 막 그러잖아. 그게 이제 우리나라판 워렌 버핏이지. 개인 자가용 페라리 풀소유 해민스님 플렉스님 맞벌이 하시는 경우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항상 미안하시죠? 이럴 때 방법이 있어요. 엄마가 어린애들 일어나는 새벽 6시부터 45분 정도를 같이 놀아주는 것이에요. 새벽에 놀아주세요. 예. 새벽에 이건 너무 억까고. 회사에서 강의 섭외할 때 예산 때문에 좀 깎아달라고 했는데 절대 700m는 안 한다고. 결국엔 700만원 1시간 강의. 돈은 마음 치유 학교로 기부해달라고 했는데 학교장이 혜민 스님이었음. 커피는 35개야. 근데 먹으면 그 회사 주식이 300억 오른다. 유튜버가 된 혜민 스님.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 필수. 정말 야무지십니다 스님.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혜민 스님이 이제 자기가 하던 사업이니 뭐니 이런 것도 싹 다 접고 산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공부하겠다고 그러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이게 어디야? 끝까지 내 거 아니다 하면서 막 발뺌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보단 낫다고 봐. 그래도 양심이 있는 스님이야.
키키. 구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예. 자, 뭐 전 그러면 여러분들 뭐 오늘의 이슈 한번 가겠습니다. 예. 자, 제가 요즘 팬코를 잘 보지 않는 관계로 포모스 그리고 저희 카페 위주로 조금 오늘은 좀 가볼게요. 콘텐츠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만간 이제 성지하천단 해야 되는데 어떤 노래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임창정 형님 곡 말고 지금 따로 뭐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스탠딩 에그 그 노래는 솔직히 여러분들 너무 쉽지 않나요? 맞지? 존나 빨리 끝날 것 같아. 아 팬코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 요즘 팬코 그 인기글을 눌렀는데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좀 잘 안 보게 돼 요즘은. 희한하게 그러니까 내 글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진짜로 그냥 딱 보고 나서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아니 난 인방기를 올려치기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발언에는 어떤 의도도 없이 그냥 제가 스스로 느낀 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인방길보다는 낫죠. 당연히 거기는 일단은 무조건 이간질을 하고 말조를 하고 선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들이 팽당한 거지. 시발 새끼들이 팬코가 조금 재미가 없어졌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한다 그래가지고 지들이 올려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발 새끼들은 인방길 씹새끼들이 쥐새끼 같은 새끼들은 지들이 지금 약간 좀 팬코가 살짝 뭐 어찌됐다 그래가지고 팬코 망해라 속으로 울부짖고 있겠지만 니들 개새끼들은 끝까지 진짜 속죄하고 살아. 이 시발 새끼 니들은 진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살 거야. 이 개같은 새끼들. 어? 확실하게 저희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예. 언급 아 뭐야 이거 씨 좆될 뻔했네. 자 저희 카페 한번 보겠습니다. BJ 짬이 이분이 20살이래매 미래가 상당히 총만 박는 역캠계의 어떤 그 어 저 인재 인재라기보다는 그 저 저 신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겨충이 또 팬가입은 잘해. 와 근데 금 목걸이 또 금 팔찌 예 발충은 팬가입 안 하는데 겨충은 팬가입을 잘해. 발바닥 보여주세요 겨드랑이 보여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근데 이제 발충들은 팬가입을 안 하고 풍선을 안 쏜다. 근데 겨드랑이를 보여달라고 한 사람들은 야무지게 쏜다. 뭐 이 말인데 뭐 겨드랑이를 좀 많이 보여주긴 했네요. 겨드랑이 노출을 상당히 많이 하긴 했습니다. 예. 와. 전 솔직히 별 느낌이 안 드네요. 예. 짜미님을 보고는 이렇게 뭐 막 오 야무지다 오우야 막 이런 느낌이 솔직히 별로 안 들고 그냥 좀 귀여운 나이인 것 같아. 나는 딱히 어떤 그런 그게 없다. 그 진정한 곁짤은 제짤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예 보세요. 야무지죠? 예 진짜 더럽다 겨드랑이 인정하십니까? 예 제 겨드랑이보다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짜미님 겨드랑이는. 예. 아프리카 전통 구애 춤. 짜미님 짤이 오늘은 좀 많이 올라왔네. 어 아이윤. 초초. 우와 뭐야 이 사람은? 우와. 귀여움과 섹시함을 다 가지셨네. 이건 누구야? 성인 방송 플랫폼이야? 역시 준아야 뭐하니 예전 쇼리 보는 것 같네. 아이구야 준아가 오 홀리쉣 막 침도 뱉고 그러네. 오악 들어 뱉은 침을 다시 삼키는 행위는 짐승 새끼들이 하는 행위인데 오 뭐야 뭐해 얘? 아니 뭐냐 이거?
뭔 리액션이야? 코트야 시끄럽다. 아무튼 예. 괜히 보여준 내가 무슨 또 이상하게 또 물타 또 이간질하고 물타기 할 텐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보여드린 거고. 예, 못 봤어 이거 뭔지. 뒤태가 자신 있는 역캠 위다추. 위다추라는 분인데. 우와 미쳤다. 와 못 보겠다. 어휴. 지금 몰라. 제발. 오늘 다 날렸어? 아니야. 거의 하늘에서 천사가 들어왔다. 파이팅. 어? 오자마자 마지막 강화 들어온 거야? 너가 이 치르는 거야. 마지막이야. 제발. 혹시 다음 주에 뽑기 여신 700 날린 거야? 오늘 한강 갔다. 진짜. 700만. 와, 어떻게 한 장이야? 야, 그러면 이거 철구는 얼마 붙고 남순이 얼마 붙은 거 얼마 부은 거야? 여기다가 돈과 재미를 날렸다고? 재미는 있었겠지. 지르는 콘텐츠는 항상 재밌는데. 남순이 300. 앞으로 씨발 비글자단 미니자단 얘기 있으면 난 씨발 바로 극구 반대한다. 씨발 나 그때도 뭐야 비글즈 멤버들 전부 60만원씩 쏟아부었잖아. 이거 에바야 그만해 창매 씨발려 나가 니 혼자의 개새끼야. 그만해 이제. 애들 돈 갖다가 그만해. 어? 아니 700만원을 날렸다고? 와 실화냐 진짜. 아 뭐 그저 이간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강퇴합니다. 자 다로 넘어갈게요. 예. 최근 사쿠라 안 보였어? 나는 이 새끼 표정 볼 때마다 누구 떠오르는 줄 알아? 그 아 그 트젠 분 중에 한 분 계시는데 나는 이분 떠올라. 약간 닮지 않았어? 약간 느낌 있지. 이 새끼. 미미님. 트젠분 미미님. 자, 다음. 코트야 저게 니 수장이다. 이게 말이 되냐? 아 사쿠란보 존나 많네. 어우 잼미님 사쿠란보는 볼만하겠다. 우와 와 진짜 킹북이네. 잼미님 아프리카 넘어오면은 진짜 파급력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트위치에서 아직 방송 잘 하시냐? 진짜 이뻐. 이쁘긴 킹북이네. 그 오프라인 팬미팅에서도 미모가 죽는 게 전혀 없었어. 그 잼미 실물. 무보정 실물 외모. 똑같이 그냥 이 정도면 진짜 이쁜 건데. 포니테일도 너무 잘 어울리고. 다 트윈테일. 극딜 당한 연보성 뭐야 이거? 뭔 게임 잘했어? 스타크래프트 알아? 보성이는 항상 그 저기 동네 그 초딩 애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더라. 위례 사는 애들이랑. 뭔 게임 잘했어? 스타크래프트 알아? 아, 맞게 왔네.
아니 초등학생 말투가 왜 이래? 많게 마시네. 아, 많게 마시네. 바로 손절치네. 화면에서 나가버리네. 망겜이라 망겜이라니 인성아. 이래고한 관념 보성 키키잼 미니드라고 소통해 키키키키엣. 와 방송감 개쩐다 진짜 초등학생이. 오 망겜 하시네. 어 스타의 현실을 보여준 사례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유에디 목소리. 아 유에디는 유튜브구나. 어 나 이거 봤었어. 유에디 찐 목소리라 그래가지고 나 이거 자료 봤었잖아 전에. 어? 사라졌구만. 근데 뭐 놀라거나 화내거나 뭔가 목소리 이게 가끔씩 자기 목소리 나온대. 원래 자기 목소리가.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분이 그 비슷한 걸로 치면은 이세돌씨. 이세돌씨도 그러잖아 말할 때 사나이를 울리는 알파고의 경기에서 상당히 좀 고전을 겪었지만 그래도 인간이 훨씬 더 우세하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세돌씨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약간 느낌이. 사나이를 울리는 농심신라면 이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할 때는 성대를 눌러서 얘기해야 돼.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를 내가 가진 소리가 좋게 들리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대를 좀 깔아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 굉장히 좋죠. 이렇게 목소리를 눌러서 내면 굉장히 좋은 발성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하지 않는 이유가 좀 재수가 없어서 제가 이걸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세자라는 개새끼가 있겠죠. 예, 형님들. 그 세자가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그 시조세 방송에서 이렇게 좀 그 판도라 상자를 했었는데 저랑 헤드기 없는 상태로 맞짱을 뜨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아프리카에 제일 겁나는 두 사람은 홍구씨랑 세자예요. 세자가 전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그 친구가 키는 작지만 뭔가 좀 그 킹 오브 파이터의 최번개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예, 굉장히 좀 날쌔고 또 자기 몸을 스스로 이제 땅을 딱 짚고 일어나는 그 코어 근육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자랑 예, 홍구씨 빼고 아, 그리고 병재 세 명 빼고는 다 해볼 수 있고요. 예. 자,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고 쯔양 예언글 앞으로의 행보 정확하게 말해줌. 일단